옷을 입었어요. 옷이 딱 여기서 잘려가지고 안 입은 것처럼 보이네. 와 진짜 성수동에 팝업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성수를 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밈이라는 가방 브랜드의 팝업이거든요. 짠, 저의 여밈 가방입니다. 이거 산 지 진짜 오래됐는데 한 2, 3년 됐을 거예요, 구매한 지. 그래서 그때부터 알고 있던 브랜드인데 이번에 성수동에서 팝업한다고 초대해 주셔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하, 날씨가 아주 한여름이야, 한여름. 아까 화실 수업하고 와가지고 화장은 베이스 메이크업은 돼 있거든요. 늦잠 자서 눈화장 못하고 베이스랑 블러셔랑 이런 것들만 하고 갔어요. 요즘 더워지니까 화장하기가 또 슬슬 귀찮아지고 있어요. 제가 여름만 되면 그렇거든요. 여름만 되면 그렇거든요. 제가 여름만 되면은 화장하기 싫어 병이 걸리거든요. 벌써 그 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아, 여러분 제 목걸이 예쁘죠? 얼마 전에 산 하트... 아닌데? 하우스 오브 시폰의 목걸이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단종이 됐어요. 제가 딱 단종되기 전날에 이 브랜드를 알게 돼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유튜버 임대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영상 보고 바로 샀어요. 고민하고 말고 할 거 없이. 이거는 그냥 내가 안 사면은 후회하겠다 싶어서 이 목걸이랑 반지랑 같이 샀습니다. 여름 되면은 옷을 여러 개 입을 수가 없으니까 액세서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요즘은 진주가 또 살짝 안 땡기는 거. 이게 맨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어쩔 때는 실버가 좋았다가 어쩔 때는 진주가 좋았다가 어쩔 때는 골드가 좋았다가 이러는데 보통 여름엔 실버 그리고 겨울에는 골드 그리고 사계절 진주. 너무 예쁘다. 아 그리고 오늘 블러셔는 피브 하이퍼핏 컬러스랑 해피니스 이렇게 납작해질 만큼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4시야. 인터파크 티켓. 오늘 4시에 콜드의 콘서트 티켓 예매가 있거든요. 예매하기. 자리가 없어. 너무 소극장 아니야? 콜드야 너 주제를 알아야지. 당신 같은 데스타가 이렇게 자리를 좁은 데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리가 금, 토, 일 하나도 없어. 콜드야 이렇게 작은 데서 하면 어떡해. 내가 내 자리가 없잖아. 제가 58분에 알람 맞춰놨거든요? 알람이 안 울렸어. 장난쳐? 아이폰? 자리가 없어. 아니 좌석이 이게 몇 개야. 왜 이렇게 작은 데서 해? 아 우울해. 내 자리 하나가 없네. 그치만 취소표를 겠다겠어. 제가 좋아하는 콜드가 이번에 새 앨범이 나왔는데 제가 진짜 한동안 그 노래들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CD 플레이어도 없는데 앨범도 샀어요. 앨범 산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그럼 뭐 하냐고요. 내 티켓 하나 없는데. 놓친 사람이 한 명쯤 있지 않을까? 결제를 놓친 사람이. 4시 6분에 알람이 울리는 건 뭐 하자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러브 이즈 트루 탑에다가 여기는 엘리어티의 바지. 귀엽죠? 여기 끈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카고 팬츠야. 그리고 여밈 가방까지. 신발은 메듀즈를 꺼내 신었고요. 장미가 너무 예쁘게 폈어요. 예쁘당.
아직 그렇게 화실 가서 영상을 찍지도 못하고 집에서도 거의 기절을 했습니다. 지금은 운동을 가고 있어요. 또 오늘은 운동 갔다가 집에서 또 편집을 조금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청첩장 모임이 저녁에 있거든요. 좋은 완. 쌤이 저보고 오늘 알밤 갔대. 피가 그쳤다. 이렇게 올 화이트로 입을 거예요. 탑은 자라의 탑이고 팬츠는 플랙의 051입니다. 빨간 가방도 들었습니다. 이 가방은 유제고요. 그리고 오늘도 반지와 목걸이. 새 액세서리는 계속 하고 다녀야 제맛이거든요. 요즘 시간이 없어서 이 프라이를 못 써보고 있다가 오늘 써봤거든요. 효과가 좀 있는 거야. 이걸 비포 애프터를 못 찍었어. 너무 더럽잖아. 너무 피곤해서 지금 뭣도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한번 더 써봐야겠어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로로피아나 리조트 컬렉션 팝업 스토어 행사 가는데 오랜만에 히피펌을 해봤고 그리고 이번 리조트 컬렉션이 좀 릴렉스하고 내추럴한 그런 옷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여름스러우면서도 약간 내추럴한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이 바지는 오늘 배송 왔는데 바로 뜯어서 입었습니다. 여름에 흰 바지는 바다 익선인지 너무 예뻐. 라룸의 팬츠입니다. 오늘은 행사 하나 갔다가 또 저녁에 친구와 약속이 있는데요. 그냥 노는 약속이 아니고 무려 4주 컨설팅이라는 이런 거대한 그런 장엄한 목표를 갖고 만나는 만남이에요. 친구가 사주 공부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살짝 맛보기로 이렇게 카톡으로 알려줬는데 진짜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많다기보다는 잘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 길이 맞다 그대로 가라 라고 말해줄 누군가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행사 영상은 못 찍었고 제가 혼자 행사를 와가지고 이제 담당자님 손을 빌려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혼자서 삼각대를 놓고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백화점 1층에서 하는 행사여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걸 혼자 찍고 있는 거 보고 아까 머리 한 대 맞은 거 같았어. 나도 저렇게 멋있는 독고다이가 되어야지. 다음 행사 때 혼자 가게 된 행사 때는 삼각대까지 챙겨서 야무지게 찍어봐야겠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지금 4시 반이니까 차가 막히기 전에 빨리 이 강남을 떠야겠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바로 이곳입니다. 우와. 기타가 몇 개야? 이 총 얼마죠 이거? 안 돼 말할 수 없어. 왜? 5, 600 되나? 모르겠어. 근데 지금 주대가 없어.
두대지를 떨어지네. 오. 오늘 붙였거든. 너무 허술하게 이게 다 떠 있는데. 그래도 떠 나도 지금 꾸민이야. 이거 약간 그 꼬꼬핀 같은 걸로 꼽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오, 신기하다. 너무 맛있겠다. 꽤나 건전한 모임. 너무 사주집 같아. 아, 제 사주를 공부해 오셨나요? 써드릴까요? 어, 그럼요, 그럼요. 간단하게. 네, 한번 사기 얘기해 보시겠어요? 패션을 하기에 괜찮은 사주인가요? 진짜 신기한 게 사람들이 다 사주대로 살고 있는 것 같다. 어, 어떤 점에서? 일단은 회사 생활보다는 확실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는 게 좋고, 성격 타고난 성격이 고정적인 것보다는 되게 유연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네. 혹시 그대가 아이스? 어. 아. 나는 넓은이 됐네. 나보다 1년 넓은이 됐네. 아, 조심해야 돼. 이거 훅 간다고. 아, 그래. 사주비는 입금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화실 수업을 갔다가 또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외부 강의를 갑니다. 오늘 외부 강의 가니까 예쁘게 입었어요. 원래 화실 수업만 하면은 완전 꾸질꾸질하게 가는데. 출근 완료.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퇴근. 가보자. 팀의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50km. 37분 도착? 빨리 가야겠네. 외부 강의를 갑니다. 빨리 가야 돼.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가는 길에 먹으려고 빵 썼어. 그래도 다행인 게 원래 오늘 11시부터 1시까지 사실 수업하고 목동 넘어와서 2시부터 3시까지 수업하고 또 7시에 압구정에서 약속이 있었거든요. 7시에 거기서 놀다가 10시에 성수로 넘어가는 또 일정이었어요. 10시에 그 콜트의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콜드가 새벽 1시 반쯤에야 공연을 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아예 7시 약속을 취소하고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차로로 주행하십시오. 이별 클럽에 갔대. 아무것도 못한 채 갑자기 벌어진 일이야.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 걸. 만들 줄 알았는데 어느새 사라지는 게. 도착. 귀엽다. 신발과 팬츠에게 안녕을 보여주세요. 옛날집 바로 근처에 있는 바에 갑니다. 금요일날은 원래 내가 뭐야? 수요일인가? 오빠 지난에서 커진 게 아니지?